주인공의 손길이 사람들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하면 환골탈태. 누구나 근사해지는 금손 인정이고요. 거기에 주변을 향한 마음 씀씀이까지 금메달급. 칭찬이 자자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동생 발랄만큼 예뻐. 더욱 궁금해지는 오늘의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 이타연입니다. 익산시 중앙시장에 위치한 작은 미용실. 다연씨의 큰 꿈이 담긴 공간입니다. 머리카락에 물을 뿌리는 주인공. 뭘 하나 했더니 고객의 머리카락에 일일이 따 연결해주는데요. 다연씨 무슨 작업이에요? 이 머리는 머리 연장이요. 그 어떤 분은 작은 머리처럼 긴 머리만 그 이렇게 나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장 묶어야 돼요. 원래 머리가 짧게 이렇게 정도만이요.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나와요. 와, 길이까지 자유자재로 변신하다니 금손 인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언니가 미용신 먼저 했어요. 그 언니가 계속 저 너 미용하자. 나중에 언니가 같이 미용신이랑 같이 하자고. 전남 광주에서 미용실을 하는 친언니의 도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올 2월 미용사가 됐죠. 언니가 기손이 많이 가르쳐주고 임대부터 다 해주고 친구도 도와주고 또 많이 감사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늘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고 고객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조금 주세요. 네, 조금만 지워요. 하면은 위에 올라가서. 트렌드를 쫓아야 하는 직업이기에 스타일 고민부터 연습도 게을리할 수 없고요. 고객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고객을 보면 함께 행복을 느끼죠. 머리가 잘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오세요. 저는 항상 디자인에 그 배워요. 그 디자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학원에 가서 더 배우고 손님이 아 이쁘다 마음이 좋아하면 저도 마음이 행복해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다연 씨의 미용실. 이번 고객은 염색 중이네요. 고객의 마음을 잘 알아야 원하는 스타일과 가깝게 완성되겠죠. 그래서 손님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고객의 마음도 알아갑니다. 아 그냥 그 생활 이야기예요. 우리 고향 갔는 거고 또 재밌어요. 염색도 잘 하고. 다연 씨의 고향인 베트남 출신 손님이 많은 편이지만 모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 동생 같아요. 성격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언니 언니 하면서 저를 또 좋아해 주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고 있어요. 야, 왜?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손님 맞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온 것 같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머리를 하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웬 달걀일까요? 쌀까지 벅벅 씻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가끔 하면서 와서 언니도 보고 머리도 하고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그 있어요. 밀려드는 손님의 식사 때를 놓치는 건 일상 다반사가 된 주인공. 그런 다현 씨를 위해 친구이자 손님들이 온기 가득한 점심 식사를 준비했네요. 식사하러 오세요. 이미 밥대가 지났지만 손님의 머리를 만지다 말고 자리를 뜰 수는 없는 일. 아, làm tóc quan trọng hơn cơm cho nên làm tóc trước. Lát nấu ăn cơm sau. 드디어 식사 시작. 맛있게 드세요. 오늘 내가 밥을 한 거예요. 잘 먹을게요.
음식 앞에 둘러앉으니 미용실이 아니라 사랑방이네요. 맛있다. 친구 덕분에 다현 씨도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습니다. 밥보다 머리가 더 중요하다던 손님도 한 자리 차지하셨네요. 네, 배고파요. 식사까지 서비스 확실한 미용실, 단골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혹시 손님 많이 있으면 그 밥 먹 시간에 좀 늦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자주 오면 좋겠는데 나도 바빠서 언니는 못 도와주잖아. 그래서 언니도 시간 잘 조절해서 식사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몸 생각해야 돼요. 네. 같은 고향이 때문에 우리는 통화 편하고 손님들도 베트남 친구들도 가족처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렇게 재미있어요. 바쁜 미용실 일을 정리하고 다현 씨 가족이 김제에 있는 시댁에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몸이 괜찮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반가운 시아버지. 아빠 머리 깎아요?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위해 올 때마다 이발은 물론 머리까지 감겨준다는 주인공. 옛날에는 자주 와요. 지금 미용실 때문에 그 시간 쉬는 날에는 한 번씩 와서 엄마 아빠랑 만나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다현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무릎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겁니다. 한 1년 가까이 제대로 못 걷는데 지금 그렇다고 수술하면 회복도 안 될 것이고.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호해봐. 호해줄게요. 빨리 나왔어요. 아이고, 예뻐. 건강이도 같이 호해줘. 그저 건강하시길 바랄 뿐인데 세월이 야속합니다. 엄마 김장 언제 해요? 김장 언제 해요? 안 왔어요. 아니요, 언제? 8년의 결혼 생활, 차곡차곡 쌓인 시간은 서로 달라 낯설기만 했던 가족들을 끈끈하게 묶어줬습니다. 나보단 상대의 마음을 먼저 매만질 줄 아는 진짜 가족이 됐죠. 다 예쁜지만 온 게, 멋도 안 내고 돈만 벌으려고 온 게, 하나만큼 예뻐. 자주에 와서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저는 자주에 못 와요. 미용실에 바빠서. 그래서 마음에 많이 사과해요. 많이 죄송해요. 노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다 보니 시간이 안 나는 걸 어쩌겠어요. 모두 이해하는데도 며느리 마음은 또 다른가 봅니다. 눈에 보이는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야 마음이 편안하죠. 못해준 거 좀 많긴 맞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응, 여기 와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미용실까지 하고 있는데 더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좀 미안하고 진짜 좀 그런 게 많아요. 진수 씨, 그 마음 앞으로는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죠. 26살의 나이에 남편 진수 씨와 결혼해 아들 기영이와 딸 소은이를 만났습니다. 혼자에서 든든한 내 편들이 생긴 거죠. 저 내년에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더 공부할 거예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습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봐. 나를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것. 그 든든함으로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거겠죠. 내 편들이 있는 한 다현 씨는 내일도 힘차게 미용실 문을 엽니다.